있잖아. 여기서 장 선생 얘기가 왜 나와? 어? 저 여자. 저기 내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한데.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거 맞구나? 우리 아이돌 덕후 차영민 교수님 이렇게 실물 영접을 다 하시고 오늘부로 성덕 되셨네? 아, 그런 게 아니고. 왜? 삼촌 팬이 뭐가 어때서 자신의 덕질에 당당할 줄 알아야지. 팬이었어? 어? 어? 어쩐지 갑자기 왜 생각 바꿨나 했다. 뭐야? 그럼 팬이 자기 스타를... 대박. 뭔 소리야? 야, 아무튼 잘 됐다. 너 안 한다 그래서 방 과장님이 슬쩍 한 교수님한테 떠넘겼는데 나 솔직히 불안했거든. 이거 쉬운 수술 아니잖아. 수술? 뭔 수... 뭐? 아니 깜짝이야. 뭐야, 왜 또 이래? 이지우... 제시카가... 이지우? 몰랐냐? 가수일 땐 제시카, 배우할 땐 이지우. 왜 모르지? 팬인데? 으유.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아 내가 말을 했어. 너 자꾸 왜 그래? 사람 겁나게. 내가 분명히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말들, 행동들 안 된다고. 어?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다 보고하라고. 소야? 내 말 못 알아들어? 야 고승타. 알았어, 알았다고. 아까는 이왕 수술실 들어간 게. 그래서 뭔 수술인데? 대동맥 판막 재치환술. 10년 전에 수술 받은 판막이. 수명 다 돼서 바꿔주는 건데 너 모르고 손 들었어. 아니 그렇다고 그걸 또 취소해? 왜? 이유가 뭔데? 아니 내가 급한 마음에 손을 먼저 들긴 했어. 근데 다 네 허락 맡으려고 했어. 아니 진짜야. 너 그리고 그거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수술 아니다 너. 내가 그 추운 밤 너 자다가 입 돌아갈까 봐 어?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가 그 새벽에 너 대신 승조 지키느라 그 부실한 몸을 이끌고 내가 이 짬밥에 1년차들이 나는 스퀴징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일이 얼른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. 아 일이 튀었어? 무슨 일? 얼른. 아 됐고. 아 지금 다른 환자 신경 쓸 때입니까? 오토바이맨부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네. 네?